아무래도 뭐 지명받고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순탄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즌을 치르고 계속 이래 프로야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상이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뭐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16년도, 17년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때는 정말 지금 유니폼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과연 제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. 아무래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좀 결혼하기도 했었고 가정이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뭐 야구 선수로서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보다는 뭐 가장으로서 충실한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었고 근데 그런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이제 트레이닝 파트랑 코칭 스텝 뭐 주변의 동료들 많이들 좀 저한테 힘이 돼주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뭐 많이 기억에 남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. 아, 참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야구를 하는 게 좀 더 즐겁고 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좀 뚜렷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해 보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좀 저는 좀 나름대로 수술하고 나서 후회 없고 미련 남지 않게 하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본인들이 정말 후회 없고 미련이 남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도 뭐 유니폼을 벗더라도 정말 해볼 만큼 해봤다 이런 마음 들 때까지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인 것 같아요.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말 열정은 가득한데 기회를 못 받는 친구들한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선배님께서 이제 어린 친구들 또는 기존의 프로에 계시다가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많은 응원할 테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청춘 야구단 화이팅!